네, 이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현재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시각 1월 8일이죠. 2019년 1월 9일 수요일에요. 이제 영화 말무이가 그 1월 9일 수요일에 영화 말무이가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 말무이는요, 역사적 배경이 그 우리나라 현재도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한글학회. 한글학회의 전신인 이 조선어학회가 그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응? 말 모의 응? 말을 모아서 응? The Secret Mission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자 뭐 이런 그 의미가 있대요. 자,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예전에 한글의 역사를 할 때요, 한국어 역사 할 때, 한글날 때, 한글날 컨텐츠로 한글의 역사 할때이 한글학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했었고, 그 아무래도 이 그럼 이 조선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점은 2017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오늘 그냥 리뉴얼 차원에서 그렇게 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고 저 지난번에는 뭐 후민정음부터 해서 그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이 한글 딱그 한국어의 역사 딱 이거에만 딱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요 그 이제 훈민정음은 조선 세종시대 때 세종하고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그 머리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훈민정음이었잖아요. 이제 1400년대에 훈민정음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이후 사실 왕실에서 한글을 쓰진 않았어요. 애초에 이 훈민정음 자체는요 그 애초에 타겟이 서민이었어요. 애초에 타겟이 서민이었고 양반들은 잘안 썼어. 있어 보이려고. 물론 이제 저도 요즘은 뭐 중국어를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좀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자, 그랬다가요. 이제 그 유명한 주시경 선생이 그 조선 말기부터 그런 한글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그 사람도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었다가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요.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시경 선생은 그 잠깐만요. 주시경 선생은 그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요.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고 나서 백오인 사건이 터져요. 그 신민회가 드러나가지고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이죠. 이때 신민회가 뭐그 백범도 있었고 도산도 있었고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때 신민회에 모여있던 인물들이 찢어졌고 이 때문에 이제 주시경 선생도 물론 주시경 선생은 이 신민회에 가입이 되진 않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민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혀 들어오니까 그 서대문연구소 지금 서대문역사공원이죠? 그 서대문 독립공원 거기 그 형무소에 수용할 수가 없는 거다. 다그 너무 많은 인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제에서는 핵심 인물 105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내보내요. 나머지는 그냥 석방시켜요. 나머지 105명만 재판에 넘기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배고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주시경 선생도 이제 한글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막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시경 선생이 이제 그러면 만주에 가서 연구를 하자. 만주에 가서 글을 계속 연구하자 해서 만주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막 고향에도 한번 들러서 부모님도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제 그 만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몸이 체한 거예요. 갑자기 체하고 쓰러 그 체해가지고 쓰러졌어. 그리고 그날 뭐 주사를 뭔가 맞았어요. 뭔가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를 놓고 나서 다음날 새벽,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이게 그 사망 과정에서 누군가 개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주시경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자, 어쨌든 이 주시경 선생이 그 작고하기 전까지 그 나름 이 한글 연구를 하면서 사전을 편찬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하고 있었어. 이게 주시경 선생이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군가는 사전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만들다가 좀막돈 되는 사람도 흐지부지 하고, 뭐 만든 사람도 뭐 이유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뭉쳤어요.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뭉쳐가지고 결성된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예요. 이 조선어 연구회는 원래는 이제 1907년에 국문연구소에서 시작했어요. 국문연구소, 주시경 선생이 살아있을 때죠. 주시경 선생이 살아있을 때 국문연구소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죽은 뒤, 뭐 장지영, 김윤경, 최현배, 권덕규 등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15명, 16명 정도의 학자들이 그 일종의 동호회처럼 시작했던 게 조선의 연구회예요. 동호회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구 발표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약간 이제 학회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1927년 2월 8일부터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의 기관지인 한글을 발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한글이라는 기관지는요, 현재도 한글학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구독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글쎄요. 한글학회가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글학회하고 국립국어원은요, 엄연히 다른 단체예요. 국립국어원은 저기 강서구 방화동에 있어요. 강서구 방화동 5호선 종점에 있어요. 그렇고, 아니, 왜냐면 제가 아는 누나가 국립국어원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1931년에 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꿔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일본이 1920년대 문화정책을 하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이 제국으로의 그 야심을 보이잖아요. 제국화의 야심을 보이고 민족 말살 정책에 들어가요. 그 1932년에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소통폭탄 그 사건까지. 자, 그 시기가 겹쳐요. 본격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문화정책 시대에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930년대로 들어와서는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은 본래 같은 종족이라는 논리로 전시체제에 동조를 유도하는 내선 일체론을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어 말살, 창씨 개명, 일본을 이름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본식 이름이 있죠. 다카키 마사오. 그래서 1938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 수업이 의무교육에서 빠져요. 수의 과목으로 격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언어하고 역사 수업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고, 1943년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942년에 터져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터지면서 그 조선어학회 학자들을 다 가둬버린 이후로는 1943년 교육과정부터는 아예 한국어 교육을 폐지해버려요. 마야광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본어 교육 및 사용을 의무화라는 훈령을 각 학교에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간 수업에 일본어 수업 시간에 그 뭐냐 조선말을 하게 되면 낙제, 일본어 수업 낙제. 1943년에 이 한국어 수업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1941년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발령된 상태였어요. 자, 그랬었는데 그 어쨌든 이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 계기는 일본이요. 그 일본이 문화정책하고 민족말살정책을 하는 동안요, 그 어떻게 진짜 야비한 짓을 했냐면요, 그래 가르칠 거 가르쳐라 하면서 문화 속으로 그 우리의 머릿속에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려는 그런 야비한 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도요, 일본인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해서 우리의 말을 연구를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들 관점에서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어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회도 열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갖다가 낚이는 거야. 약간 느낌이 이상해. 분명 조선어 연구를 하는데 막 일본을 막 찬양하는 그런 막 얘기들이 나와. 짝퉁단체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외래어 표기법 등이 제정이 되면서 그 본격적으로 약간 그 한글 보급 운동 뭐 이런 거를 좀그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던 게 이제 한국어로 사전을 만들자. 그 마침 주시경 선생이 사전 작업을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사전에 대해서 좀 틀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주시경 선생이 작고를 했기 때문에 조선어 학회 회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으니까 서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기역부터 뭐 디귿, 어떤 사람은 뭐 리을부터 비읍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눠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1940년대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함경남도 함흥에서요,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여고죠, 그 소속의 여고생이 그 기차 안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 여학생이 말을 대화를 하는데 일본 말이 아닌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화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기차 안에
경찰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었고 친일파였어. 한국 이름은 안정묵이라고 하는 야스다라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이 경찰관이 바로 이 여고생한테 가가지고 너 누가 기차에서 조선말 쓰래 하면서 체포. 그래서 체포를 해요. 그리고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조실로 불려가서 취조하고 고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까 이 여고생은 조선어학회 소속 한글학자한테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그 정태진이라는 학자가 자기를 가르쳤다. 그 진술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고생은 사실 잘못 자, 여, 이 여고생이 진술을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지만 이 여고생은 잘못이 없어요. 고문 솔직히 고문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막 고문하다 보면 막 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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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뭐 이럴 거 아니야. 거의 고문에 의한 진술은 이거를 잘못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여고생의 진술로 인해서 일제는 민족운동의 일환이다 해가지고 바로 정태진을 잡아버린 거예요. 응. 근데 이좀 다른 얘기도 있어요. 한 학교에 일본 경찰들이 불시에 들어온 거야. 조사를 하는데 그한 경찰이 여학생의 일기장이 책상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그 일기장을 훔쳐본 거야. 그 일기장을 훔쳐봤는데 그 일기장 내용에 오늘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써서 혼이 났다, 조선어를 써서 혼이 났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응. 근데 국어를 써서 혼이 났다. 근데 경찰이 이상하게 하면서 그왜 국어를 썼는데 혼이 났냐고 물은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당시 국어는 일본어였으니까. 그래서 추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여학생이 국어가 조선어인 줄 알고 그랬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고문하고 추궁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조선어학회가 일본어를 배제하고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 탄압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정태진이 구속돼가지고 그 고문을 받다가 결국 이 조선어학회가 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요, 그 한국어 연구하고 사전 편찬한 것 이외에는 뭐 별대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제가 한글학자 33명, 민족 대표 33명하고 똑같죠, 공교롭게. 이 33명을 1943년 4월까지 다 뒤져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33명이 총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일본 쪽에서는 일제는 이들을 탄압한 이유가 한글 연구도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 협의다. 그래서 체포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취조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 결과 33명 중에 16명은 치안유지법에 근거해서 내란죄를 죄명 삼아 함흥형무소에 수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함흥에서 시작됐었기 때문에 함흥형무소로 가게 돼요. 그리고 12명은 기소유예가 돼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된 사람들은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은재, 한징 이런 학자들은 형무소 수감 중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옥살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총 체포된 명단 이근로, 최현배, 이희승, 이병기, 이윤재, 정인승, 정태진, 김도연, 김양수, 이인, 김범린, 장지영,
이중화, 이우식, 정열무, 한징, 김윤경, 권승욱, 이야자, 이병린, 이강래, 김선기, 정백수, 윤병호, 서승효, 장현식, 신은국, 김종철 등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권덕규라는 학자는 당시 병중이었기 때문에 체포가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안호상이라는 학자는 이때 체포가 면제가 됐었는데, 안호상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제1대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당시에는 문교부예요. 제1대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김두봉이라는 학자는요, 조선독립동맹 소속이에요. 조선독립동맹 소속인데, 이쪽은 약간 사회주의 쪽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해외에서 독립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체포되지가 않았어요. 이때 살아남아서 나중에 북한의 어문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윤재, 한징 등의 학자들은 옥살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수감됐던 학자들은 이 1942년에 체포됐으니까 거의 최소한 징역 한 3년 정도를 받았다고 해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이제 버티다가, 어떻게 버티다가 살아남은 거죠, 석방될 때까지. 8월 15일 광복 이후 그 다음 날부터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를 시작으로 이제 그동안 수감됐던 사람들이 모두 석방이 돼요. 그때부로 이제 모두 석방이 되고요. 그래서 석방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전 편찬이 또 3년 동안 중단이 돼요. 3년 동안 중단이 되고요. 자, 이제 해방과 함께 석방이 됐고, 이 석방 살아남아있는 한글학자들이 다시 모여요. 석방 기념으로 다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모임을 했겠죠. 모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학회가 재건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조선어 학회라고는 이름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한글 학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글 학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1945년 11월 8일 한글만 쓰기 운동, 이거를 시작으로 한글 학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로 해방 직후 초중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오로지 한글로 교과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자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 외래어의 경우, 그의 경우는 과로를 치고 한자를 쓰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한문 교육은 했어요. 중학교에서 한문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중국과의 교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들이 한문으로 돼 있자 한자로 돼 있었잖아요. 이 고전 글을 읽기 위한 접근성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한문 교육을 하게 됐어요. 다만 공문서는 한글 전용. 그리고 1949년 한자 전용안에 의해서 문서에 한자를 섞어 쓰게 됐고요. 이에 한글 학회는 1964년에 성명서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 일상생활에서 한글만 사용하자. 둘, 글자 생활의 기계화를 위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이 기계화라는 건요, 당시 이제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한 시대잖아요. 1940년대에 그 일종의 컴퓨터 1세대,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수 있는 그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가 있어요. 에니악이라고. 그 컴퓨터가 나온 시대예요. 그렇고요. 뭐냐, 그 다음에 한글 전용. 한글 전용은 한자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한자어를 한글로 쓸 뿐이다. 그리고 넷, 학교 과목의 용어는 쉬운 한글로 표기하자. 다섯,
다만 더 철저하게 한문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여섯. 그리고 한문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 여섯 번째 주장 내용이 있어요. 한자로 적힌 고전은 한글로 번역되어야 한다. 모든 고전의 한글 번역화를 목표로 한 거야. 일곱. 신잡지는 모두 한글로 써야 된다. 그 결과 1968년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이 나오고 한글 전용 촉진 7개항,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 등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학자들 중심으로 한글 전용 국민 실천회가 조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저기 방화동에 있죠. 방화동에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가 1971년 한글학회에서 있었어요. 자, 어쨌든 한글학회는 이렇게 다시 조직이 돼요. 한글학회가 다시 조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감옥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만들었던 그 사전, 만들다 말았던 그 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학자들이 체포될 때, 학자들이 체포됐을 때의 이 사전 원고가 이 초고가 당시 26,500장이나 되었었대요. 근데 이 원고가 압수가 됐던 상태야. 압수된 이 원고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압수된 원고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서울역 창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성역이라고 불렸지만 현재 서울역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지금은 뭐 기념관 이런 거로나 쓰는 그 옛날 역사 있죠. 지금 서울역 옛날 역사, 그 서울역 옛날 역사에서 찾아내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찾아낸 게요, 왜 서울역에 있었냐,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요 재판을 받잖아요. 일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당시 1심에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이 증거물을 위해서, 그 증거물을 내기 위해서 이 원고들을 서울로 이송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이후 그 이제 더 이상의 제작이,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유야무야 하다가 어쩌다 이제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 있었던 거야. 어쨌든 서울역에서 이 원고를 찾았어요. 서울역에서 원고를 찾아낸 다음에 그래도 이 초고가 어느 정도 26,500장이면 상당한 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해서 1947년 한글날에 맞춰서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이 의류문화사에서 출판이 되게 돼요. 한 번에 모든 내용이 다 출판된 게 아니고 1권 기억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사전을 출판하게 되는데, 자, 이 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문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 이 서문이 서문 여기 찾았다. 우리말 큰 사전 머리말, 뭐 마른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해가지고 그 쭉 이 서문이 있어요. 조선어 큰 사전 1권 1947년에 나왔어요. 자, 근데요 그 사실 조선학회 사건이 얼마나 좀 규모가 컸냐면요, 이게 약간 좀 그
사건은 1942년 영생여학교에서 그 박영희 학생의 그 일기 내용으로 그 뭐냐 사건이 터진 거였지만 그 전부터 이미 좀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중교 신자들도 좀 있었고 장지영, 안재홍 등은 신간의 출신이었고요. 그 윤병우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1935년에 그 전국 단위의 한글 강습회는 이미 금지가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1936년에 표준말 사정안이 그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 한글날 기념식에 축사를 맡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였어요. 도산 안창호가 이때 가출옥 상태였어요. 그 가출옥 상태였는데 그 안창 이때 도산이 했던 말이 조선민족은 조상에게 받은 모든 것을 잃고 조선어만 남았으므로 일치 협력하여 이를 보급 발달시켜 독립을 이루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참관하던 경찰의 저지로 기념식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양 동호회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학회 임원 중에 이윤재하고 김윤경 두 학자는 이미 검거가 돼요. 이때 수양 동호회 사건 때 도산은 또 감옥에 또 들어가요. 감옥에 또 들어갔다 근데 얼마 안 있어 병보석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순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최현배, 이만규, 이강래 이 사람들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1938년에 학교를 퇴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해산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학회는 1939년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산하기관이 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일제의 날은 현역을 하려고 해요. 사전 편찬 때까지만 해도 명맥을 유지하려고. 근데 이때 이제 조선학회 사건이 터져버린 거지. 대거 검거가 된 거야. 그렇고, 함흥 감옥에 5명이 투옥이 되고, 그래서 이때 원고가 압수가 됐었던 이 원고가 왜 서울역에 있었냐 하면은, 뭐냐? 1944년, 1944년에서 1945년까지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좀그 유죄 판결을 받고, 근데 정태진 등 나머지 4명이 그 이제 좀 일찍 풀려난 학자들이 있었어요. 일찍 풀려난 학자들이 고등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이 고등법원이 기각된 날짜가 1945년 8월 13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8월 17일에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기 직전에 기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원고를 서울역에서 찾은 거예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글날 행사를 다시 복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 시대 때 조선어는 다시 국어의 지위를 되찾게 돼요. 그래서 1945년 10월에 이 사전 원고가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이 돼요. 이 덕분에 1947년 큰 사전 1권이 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1950년에 또 한국전쟁이 또 터져.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사전 간행이 또 중단된 거야. 그래서 이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제작하던 원고들을요 땅에다가 묻어놓고 피난을 갔어요. 땅속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전쟁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원고를 다시 땅 파가지고 찾아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 로펠러 재단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로펠러 재단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이 사전을 만들었던 게,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당시에는 조선말 큰 사전으로 6권이 나왔어요. 그 로펠러 가문은 정치도 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요, 이 원래 조선학회의 구성원에서 한글학회로 바뀌면서 좀 일부 인원들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근로라는 학자는요, 1948년 4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북한은 남은 거야. 그리고 조선어문연구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 북한 언어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두봉이라고 했죠. 그 사람하고 같이.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는 1949년 10월에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꾸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조선이라는 용어가 북한을 연상시키기 때문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이 정식적인 국호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결국 정치적으로 분단된 것 때문에 학회도 분단된 거예요. 그래서 분단이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전을 그렇게 이제 전쟁까지 겪어가면서 이 사전을 편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전 편찬 사업, 그래서 1957년 10월 9일에 이 6권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전 제작 자체가 굉장히 그 까다로웠던 게요, 그 일제 시대에서 출판 허가까지 받았어요. 1940년 3월에. 그리고 1942년 9월에 어휘카드 대부분의 초벌풀이를 끝내는 상태였어요. 전체 책이 잡기도 완성 단계였어요. 그래서 16만 개의 낱말의 주해를 완료를 했고, 5천 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해 10월부터 조선학회 사건이 터진 거였죠. 그래서 제1권은 1947년 한글날에 나왔고요. 제2권은 1949년 5월 5일에 발행이 돼요. 그리고 3권의 조판하고 인쇄를 1950년 6월 1일에 2만 책을 제본을 했었어요. 그리고 6월 25일에 4권의 조판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한국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피난 갔던 이 학자들이 어떻게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1953년 1월 7일부터 전주에 임시사무소를 차리고 5권하고 6권 원고 수정을 거기 전주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발간 실무는 1956년 4월부터 다시 속개가 됐어요. 이때 다시 속개가 됐고, 4, 5, 6권의 원고 결정판하고 6권의 전지, 이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1, 2, 3권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문제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전에 나왔던 1, 2, 3권이 절판됐었거든요. 절판이 됐던 이 1, 2, 3권을 다시 박아내고, 그 다음에 4권하고 5권도 새로 조판하고,
그래서 1957년 한글날에 마지막 부로까지 더한 그 6권까지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발족된 지 28년, 편찬실무 21년이 걸린 거예요. 이큰 사전 규모가요, 200자 원고지로 그 따졌을 경우는 25,900매, 그리고 올림말은 16만 4,125개, 그리고 4 곱하기 600판 그 3,558조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 말이 궁금하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1권하고 2권은 원래는 조선말 큰 사전이었었는데, 1949년에 이 북한하고의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꾸게 되면서, 결국 그 이름은 이후로는 조선말을 떼버리고 우리말, 그냥 처음에는 큰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1957년 10월 9일에 큰 사전이 완간이 돼요. 큰 사전은 완관이 되는데, 그 이제 일반 대중들이 좀더 편하게 볼수 있도록 이제 현대성하고 실용성을 갖춘 중형판 사전을 좀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 중형판 사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조금 잘안 쓰는 단어들을 조금 이제 중사전에선 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그 한국어 사용이 좀 문란해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어를 약간 좀 발음 표준을 좀 잡을 필요도 있었어요. 말수 정리가 좀 있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1956년 문교부에서 우리말 사용잡기 조사, 그리고 국정교과서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말, 그리고 문교부에서 제정한 학술 용어, 이런 게좀 추가가 돼요. 1930년대 표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는데요. 그 맞춤법은 그리고 그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런 거의 개정은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하고 한글학회는 달라요. 한글학회는 저기 그 세문안로 쪽에 있어요. 세문안교회 근처에. 그쪽에 한글학회 한글회관이 있고요. 국립국어원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어요. 저기 서울 끄트머리 5호선 종점까지 가시면 국립국어원 갈수 있어요. 아, 욕 많이 먹는데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관련 기관은요, 근데 약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왠지 아세요? 그 닭도리탕 그 논란은,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표준어 정책은요, 원래는 그 정해진 말이 표준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도 표준어로 인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짜장면이잖아요. 원래는 자장면이 표준어였는데 지금 자장면 써도 돼요. 자장면 써도 되는데 짜장면이라고도 지금은 표기가 올바른 표기로 허용이 돼요. 그 짜장면이 된 이유는 짜파게티. 예.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래는 조판을 처음에 동아출판사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3일 인쇄소로 바뀌게 됐어요. 3일 인쇄소로 바뀐 이유는 조판비 가격이 싸서. 그렇고요. 일단은 그 활자가 좀 부족했었어요. 3인 인쇄소가 활자가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자모 제조기 막 이런 거에 기대 가지고 인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사전 제작에서 방해 공작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문교 서적에서는 그 표준 국어 사전의 조판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게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었어.
그리고 동아 출판사도 국어 새사전을 또 만들고 있었고요. 그 동아 출판사는 현재 거기죠? 그 두산 계열사죠? 두산 동아? 현재 두산의 계열사죠? 동아 출판사가. 그래서 그래서 중사전은 1958년 6월 15일에 인쇄가 됐고 18일에 본보기 책이 나왔어요. 네, 그 동아전과 그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소사전을 만들게 돼요. 소사전을 만든 이유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작은 사전. 그래서 1958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작은 사전의 편찬을 확정하고 편찬기구를 정비를 하게 돼요. 이 중사전을 토대로 하되 좀 약간 궁벽한 한자말 아니면 옛 제도말, 그러니까 제도 용어, 그리고 잘안 쓰이는 말 이런 거 빼고 그 표준어가 아닌 말들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용어, 과학 전문 용어, 제도 용어, 보편적으로 필요한 외래어, 드론 말이라고 해요, 외래어, 그리고 홀 이름씨, 고유명사 이런 게 대거 추가가 돼요. 그래서 뭐 강감찬, 뭐 강원도 강의자전, 뭐 로마 셰익스피어 뭐 이런 단어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뜻풀이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다듬고, 그리고 그 조판은 1960년 4월 30일에 첫 발간이 됐어요. 소사전. 근데 이 소사전도요, 2단 조판으로 1310쪽이나 돼. 그리고 이제 중사전을 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사전은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1960년 5월 1일부터 편찬원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그 1960년 11월에 수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1965년 4월 15일 홍자 출판사에서 발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출판권은 현재 한글학회에서 회수했어요. 출판권은 한글학회에서 회수해가지고 이 1986년 10월 9일에 고침판 제1쇄, 1994년 3월 30일에 고침판 제2쇄가 나와요. 고침판 제2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92년 4월 4일 우리말 큰 사전으로 다시 재작업이 돼요. 왜냐면 한 3, 40년 전에 원고니까 또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렇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사전을 또 새로 개정하는 그 고치는 작업도 사실 이것도 되게 일이에요. 이것도 옛날 거를 다시 또 바꿔야 되니까 이게 또 일이 되는 이유가요. 그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편찬을 했거든요. 1970년에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1970년 3월 23일에 당시 한글학회 이사장이었던 최연배 이사장이 그 조선학회 사건 때그 학자 중한 명이에요. 최연배 이사장이 이때 심장마비로 작고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점점 삭감이 되고 1974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유신 체제로 들어가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음사라는 출판사가 다시 큰 사전 출판 계약을 맺게 돼가지고 그래서 편찬원들이 이제 보충이 돼요. 왜냐면 이제 그 학회 학자들도 당시에는 세대 교체가 됐었거든. 세대 교체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서 근데 이제 각 출판사도 그막 사전들을 계속 막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말 큰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은 1991년 12월에 제1권,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매달 한 번씩
그 2권, 3권, 4권 해가지고 4권을 4권으로 네네그 4권짜리로 편찬이 끝났어요. 25년 만에 개정이 된 거야. 근데 그 1996년에 이게 또 바뀌어요. 1996년에는 이 원래 이 4권짜리를 또 바꿔가지고 1권하고 2권으로 나눴어요. 2권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92년 4월 말에 이 간행이 종이 간행이 마무리되니까 그 당시 편찬을 했던 편찬은 대부분이 학회를 떠났는데 임의경, 장수경 이두 학자가 편찬시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발간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새로 보충할 보기글 뽑기 이런 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의 현대어 부분을 입력한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파일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한글학회하고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가 전산 입력에 관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그 입력 결과물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세트에 엄청나게 저장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학회가 1,000만 원 주고 사와요. 계약을 1,000만 원 주고 사와.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서 오타 오류를 다 바로 잡아서 이제 당시 한글이라는 그 워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현재 한컴에 넘기고 그 한컴에서 이거를 전자사전으로 제작해서 1996년 2월에 그 한글 우리말 큰사전으로 이제 드디어 디지털 파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때는 CD로 나왔고 그 이후 한글학회 사전 편사는 전산화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말 큰 사전 중에서 토박이 말을 가려내가지고 뜻풀이를 좀 기원해가지고 2001년 12월 15일에 그 우리 토박이 말 사전이 따로 편찬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 12월 29일에 우리말 큰 사전 파일에서 빈도수가 높은 낱말 15만 개를 출현해서 뜻풀이를 좀 약간 교정을 해요. 그래서 2005년 12월 29일 그 1992년판 우리말 큰 사전의 중사전 규모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요. 사전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좀 그런 그 편찬이 점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근데 그 한글학회에서 이 우리말 사전을 굳이 이렇게 편 것은 그 개정 1992년에 개정된 것도 14년이 지나서 우리가 쓰는 말들 사용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 계속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그딱그 사전이 큰 사전이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 그 어문 규범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문 규범을 다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듬은 형태. 그 다음에 1936년 10월 28일에는 사정한 조순어 표준말 모음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1967년 1월 30일에는 쉬운 말 사전. 쉬운 말 사전을 따로 포켓 버전으로 편찬을 해요. 그리고 1999년 그 12월 30일에는 고치고 더한 쉬운 말 사전. 그 1999년 12월 30일에 역시 깊고 더한 쉬운 말 사전. 전산 입력 작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1986년에 만든 한국 지명 총람이고요. 그리고 1991년 12월 3일에 한국 땅 이름 큰사전이 있고, 1998년 12월 30일에 한국 땅 이름 전자사전. 전자사전은 역시 윈도우즈용이죠. 그리고 1995년 6월 30일 국어학사전, 학자용. 그리고 1996년 12월 16일에는 국어학 자료은행 편담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자료은행 편담을 만들었고, 그 뭐냐, 한글 우리말 큰 사전, 전자국어사전 천자로 최초로 만들었고, 그 1996년에 한글과 한컴에서 CD룸 타이틀로, 그 어휘는 40만개, 이 당시 1990년대 사용자가 찾는 어휘는 거의 검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고요. 으뜸골 자동인식 기능, 아무개 문자를 이용한 검색 기능, 히스토리 기능 있었고요. 이때가 1.0이었고, 그 다음에 그해 10월에 96버전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랬고요. 한글 우리말 큰 사전, 현재 데이터 수정 보안 및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각종 포털 사이트들에서 그런 다 그런 정보들을 다 입수를 해가지고 디지털 사전, 포털 사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그 그냥 우리가 조금만 좀 단어를 좀 찾아보기만 해도 충분히 그런 사전에서 쓸만한 어휘는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뭐 그렇단 얘기예요. 좀 그런 단어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좀 그냥 뭔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그런 걸 좀 그런 건 이제 사전을 찾는 습관을 좀 들이고, 그리고 그 뭐냐,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 있죠. 그게 과연 사전의 표기법에 맞는 표현인가? 그런 것도 좀 이제 잘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영화 말모이. 영화 말모이는 그 2019년 1월에 개봉을 하는데요.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사네. 롯데 시네마인가? 그 영화 감독이 연출 담당은요, 엄윤아 감독인데, 그 엄윤아 감독이요, 그 택시운전사 그 영화의 그 대본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놉시스가 까막눈 판수, 우리말의 눈뜨다,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 우리의 소중함의 눈뜨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 때문에 가방을 훔치다 실패한 판수, 하필 면접 보러 간 조선어학회 대표가 가방 주인 정환이다, 사전 만드는데 전과자이다 까막눈이라니. 그러나 판수를 반기는 회원들 밀려 정환은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글을 받아들인다. 돈도 아닌 말을 대체 왜 모으나 싶었던 판수는 난생 처음 글을 읽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에 눈뜨고, 정환 또한 전국의 말을 모으는 말모이의 힘을 보탠 판수 통해 우리의 소중함에 눈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짝 조여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말모이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여기서 이제 김판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학자 이름들이 가명이에요. 유혜진 씨가 나오고요. 그 유혜진 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여기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의 역할을 맡는 인물이 GOD 윤계상 씨예요. GOD 윤계상 씨가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두 인물이 주연이고요. 일단은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 뭐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영화 나란 말싸미도 지금 나온다고 하죠. 이 영화 나란 말싸미는 그 훈민정음이 배경이에요. 하여간 소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지금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요. 그린북, 내 안의 그놈, 말모이, We Still Still the Old Way가 내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에 공룡 메카드 타이니 소어에서 나인 어드벤처, 유키공 킬러 엘리트, 돈겟 아웃, 레드 스프링 아포칼립스, 리지, 마지막 전투,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사무라이 검진 주베, 스페이스 인커밍, 신 배틀로얄 극악소년원, 신 배틀로얄 극악소년원 2, 완벽한 그녀의 비밀, 요코하마 갱스터, 정상회담 살인 사건까지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고증 오류가 좀 있다 그래요. 1940년대 초반이 배경인데요. 현재 시대에서 쓰는 폰트가 보인다 그래요. 그 약간 영화 주제가 좀 언어에 관련된 영화였던 만큼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아마 다른 BJ분하고 그 BJ의 팬분들하고 아마 같이 영화를 볼 건데, 일단 그 영화 보는 날, 그날 이제 아마 그 영화 관련 후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도 아마 동영상 찍을 것 같고, 저도 컨텐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저도 그 동영상은 아마 좀 같이 네,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나만 좀 따로 하든가. 네,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아시안컵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오늘 요 시간에 컨텐츠를 한 거예요. 오늘 두 시간 그두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그렇고, 아마 당분간 제가 역사 컨텐츠는 좀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거고, 아시안컵 그 경기 일정에 따라서 제가 좀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 조별리그 넘어가는 시간대라서 그 경기 시간대가 좀 많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토너먼트에 들어가면 아마 이제 토너먼트 라운드를 넘어가는 동안에 그 휴식일이 있을 거예요. 그 휴식일 때 제가 역사 컨텐츠를 할 예정이에요.